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성 마이맥 이영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 수능 100일을 기념하여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100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몇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선생님은 스페인의 한 마을에 와 있습니다. 네, 첫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래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미래를 계산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본 6평이나 7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서 와, 어떡하지?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점수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봤잖아요. 지금 4등급, 5등급, 6등급인데 1, 2등급까지 올리는 학생들도 봤고요. 지금 1등급인데 못해도 2등급은 나오겠지 수능날, 이런 생각하다가 3, 4등급 떨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곳곳에 산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의심하지 마시고 긍정의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렵겠지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년, 진짜 내년 이맘때쯤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와서 칵테일 마시면서,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조언. 자, 두 번째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미래를 의심하지 않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꼭 지켜야 될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바로 주말을 잘 활용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00일이면 총 7일로 나누면 14주죠.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 14주면 무려 28일이라는, 한 달이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이렇게 많이 보면 주중엔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주말에는 별 계획 없이 그냥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공한 제자들을 보면은 이 주말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하더라고요. 예, 주말을 자기가 부족한 과목에 대한 약점을 채우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간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선별적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약점을 또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말을 조심하고 주말을 여러분들의 최대 무기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진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이맥에서 뭐 진짜 공부는 지금부터 뭐 이런 거 나오는데요. 진짜 공부와 가짜 공부는 뭘까요? 놀랍게도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짜 실제로 이렇게 숙제 검사를 직접 하거든요. 그런데 얘가 진짜 성적이 오르겠다 싶은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절박하고 열심히 하는데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 뭐 영어 과목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그냥 채점만 해와요. 그리고 틀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야, 내가 이거를 시험장에서 맞추려면 어떤 사고를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았어야지, 어떤 단어 구문을 알았어야지 내가 이것을 맞출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정말 깊이 있게 피드백하면서 여러분 것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의 과정이 드러나는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라는 건 한마디로 정리하면 피드백이 있는 공부입니다. 나 오늘 영어 2시간 했어, 나 오늘 국어 4시간 했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을 하든 내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하시면서 공부를 하는 피드백이 살아있는 공부, 진짜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능 100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절대 적게 남은 시간 아니고요. 막상 해보면 엄청난 시간이다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해준 세 가지 조언 뭐였죠? 첫째, 미래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 것, 긍정의 확신을 가지고 공부할 것. 둘째, 주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여러분의 무기로 만들 것. 셋째, 피드백이 살아있는 진짜 공부를 할 것. 네,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고 수능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